선생님 이제 두 번째야? 네. 들어오세요. 마음이 좋질 않네. 같이 울었어. 아 그래요? 아줌마하고 같이 울었어서. 가까이 가지 마시고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앉아서. 안녕하세요. 사는 동네만 얘기해주세요. 아 부천 도당동이요. 아, 부천 도당동? 아 공부 좀 열심히 하지 그랬어? 여건이 안 됐어요. 당신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문자길에 성공했으면 해외 수도 있었고 예체능의 방송계통으로 빠졌으면 참 좋았어요. 근데 문장길에 성공을 못하다 보니까 내 사주팔자가 거꾸로 진 격이야. 제대로 못 일어서는 격이 되어나서 천인간 열입을 만인간 열입을 하라 그랬거든. 인간에서도 벌어먹고 살려는 사주팔자를 타고났는데 당신을 둘러를 보면은 인간 선택을 잘해야 되겠다. 사람 선택. 왜 그러냐면 사람 때문에 내가 당하는 수야.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물어줘야 되고 연결을 해줬다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구설에 올라야 되는 수야. 그래서 누명수가 끼는 수전이거든. 이 부천? 누명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 선택 잘해라. 근데 왜 그런지 소송수가 있네. 조심하세요. 소송수 해서 내가 기존적으로 하던 장사나 사업을 문을 닫는 수 있어. 누군가가 찌르거나 누군가가 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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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소송에 관제가 끼노니 해서 조심해서 인간선택 잘해야 되고 나서지 말고 누구 거를 건드리지도 말고 연결도 하지 마라. 그것 또한 투자수 없어요. 거래 이름 석자도 빌려주면 안 돼. 왜 가뜩이나 지금 금전 폭파 있잖아. 동서사방 맥힌 수전에 껴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나 투자는 절대적으로 안 되고 이름 석자에 점도 찍어주면 안 돼.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물어주는 격에 끼고 들어서 안 좋고 또 한 가지는 문서와 문서를 바꿀 일이 있어요. 그래서 문서와 문서를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게 좋다. 문서와 문서를 바꿀 일이 있으니 바꾸는 게 좋다 해서 올 한 해의 운세를 둘러를 보면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거든.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야 돼. 문서 선택, 인간 선택. 무슨 말인지 알죠? 하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하고 성품. 조금 자정을 시켜줘야 돼. 왜 그러냐면 고집시고 아집시고 내가 기대하는 거는 100% 긴 걸로 나가거든. 근데 상대방이 이거는 당신은 비타민을 보지만 나는 바깥으로 봤을 때 그 사람 입장에서 바깥으로도 볼 수 있잖아. 그지? 그거를 조절을 잘해야 천인간이 내 옆에서 나를 등잔을 들어. 내 고집만 아집만 세웠다가나 만인간이 등을 돌리는 수준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주의 잘 하시고 넘어가고 소송수 주의 잘하고 넘어가고 그러면 괜찮고 문서와 문서를 맞바꾸는 수에 껴있고 문서를 잡으로는 껴있어. 문서운 해서 잡을 수만 있으면 잡고 길을 여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또 물어보세요. 궁금한가요? 저기 그 애기 아빠가 네. 범띠인데 이렇게 둘이 별로 이렇게 좀 많이 안 좋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떨지 앞으로. 그거는 본인이 여태까지 참고 살았잖아요. 더 참아야 돼. 그러니까는 그 가정을 이루고 끝까지 가려면 나라는 존재는 없어야 돼. 그 사람은. 여자로서 엄마로서 대우받길 바라지 마라. 그냥 나가서 돈 벌어다 주고 별 사고만 안 치면 고맙습니다 하고 살아야 되고 나를 찾으려면 그 사람하고는 못 살아. 100년에도 못해요. 근데 당신이 웬만하면 더 참으라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남자의 복대가리가 없어요. 만난다 해도 예를 들어서 이별하고 다른 인연에 재혼수는 있어. 근데 복이 없어. 그러니까 만난다 하더라도 별볼 일이 없어. 더 못하면 못하지 좋은 인연은 따라들기 어려우니까 더 참을 수 있으면 참고 나를 버리고 살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이 한 5년 지나 6년 지나서는 한풀 꺾이는 수야.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는 수준이지. 그래서 우리
엄마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들 일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참으면 어떡하냐 그래. 근데 그 이별수는 본인이 지금 껴있어서 더 하거든요. 본인한테. 그러니까 본인이 참아야지. 그리고 인간 선택 잘하라는 거는 이별수에 껴서 인간이 따라드는 수에 껴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내 본 남편보다도 못하는 격이야. 이게 다른 사람들은 재혼을 해서 왜 더 좋은 사람 만나고 바뀌잖아요. 그죠? 근데 엄마의 사주를 보면 신점에서 봤을 때는 없어요. 더 못하면 못해. 그러니까 그리고 웬만하면 지금 웃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복이 저절로 들어오는 격이야. 많이 웃는 편이에요. 네. 그냥 가만히 있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당신은 화난 사람 같아. 옆에서 말을 못 붙일 정도야. 근데 당신은 생긴 거하고 딸리 첫 그 인상하고는 딸리 마음이 여리고 착하거든. 맹물단지야. 귀도 여리고 남의 말에 잘 속는 수전이고. 그런데 항상 웃으면 귀를 여는 수전이니까 괜찮고. 또 한 가지 아까 내가 그랬지. 남의 일에 나서지 말라고. 네. 그 왜 그러냐면 의도지도 않게 당신은 의협심이 있어. 지금은 안 그러는 편이에요. 지금 많이 재워졌지. 근데 예전에는 말도 못했거든. 근데 지금 재워졌다고 해도 아직까지도 그게 있어. 남의 일에 잘 나서고 얘기 들어주고 어? 움직여주는 게. 그러니까 지금도 그 수준은 아직도 있으니 만큼 완전히 그건 버려야 돼. 그냥 나만 챙겨오고 같이 만나서 찬잔 마시고 재밌는 얘기하고 그리고 내 거를 얘기하지 마. 구설 수 있어. 누명 수 있다 그래서 호가닥. 그냥 나는 몇 마디 안 했는데 당신네 집안이 아주 그냥 팔도의 이름이 날 정도로 소문이 나. 그것도 좋은 건지 나쁜 걸로. 쟤는 저렇다 쟤는 쟤네 집은 저렇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내 남편이 밖에서 어떤 여자를 보든 뭘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관심 없어. 그냥 쭉 떠놓고 그냥 아 나는 애 키우고 가정 생활하면서 이러고 살 테니까 당신은 이런 것만 나한테 보이지 말고 제대로 해라. 그렇게만 살면 무위무독하게 아쉬운 소리 안 하는데 이 사람하고 끝나고 난 너무 부딪히는 게 막 안 맞는다. 그래서 끝나야 되겠다. 그래갖고 끝나지 더 후회해야 돼. 그리고 당신 사주로 나보러 나 먹고 살아야 되는 사주에 끼잖아. 끝나면. 근데 그만큼을 못해나가. 오히려 더 안 좋아. 그러니까 그냥 웬만하면 더 참고 그래 하고 그냥 넘어가. 그게 최상책이야. 나를 위한 길이고 내 자식을 위한 길이야. 그것이. 그리고요 딸이 작년에 결혼했는데 지금 사위가 자기 장사를 하거든요. 그 어떻게 했어요? 참 아무리 신점이라도 이름 속자 나이 갖고 안 볼래니까 힘들긴 한데 당신 사주로 보면은 그 사위가 장사수는 있어요 없진 않아. 애가 그 뭐라 그럴까 영업수도 있고 요것도 좋고 이게 좋고 매너가 좋아. 그래서 손님들이 따는 격이야. 그래서 지가 무전히 노력하고 연구를 많이 하는데 지금 기준적으로 장사를 하는 거에 뭘 플러스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 뭐를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한다. 그럼 거기다 짬뽕을 추가하든 뭐 이런 식의 어떤 다른 분야를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 할아버지가 그러거든. 근데 얘가 그런 연구를 안 한 거 아니야. 가서 물어보세요. 많이 해요. 많이 하지? 그 사위가 그런 연구를 안 한 게 아니고 요것도 연구해보고 저것도 연구해. 이게 맞을까 저건 많은 연구를 하는데 올해는 그 사람이 장사를 하면서 뭔가를 연구를 해서 더 플러스를 시켜야 더 활성화가 되지. 기존적으로 지금 하는 장사를 활성화가 시키기가 어려워. 그 대신에 딸한테 너무 몰아붙이지 말라 그래. 안 그래요. 좀 있지? 그냥 그 뭘 하든 뭐라든 조금 더 두고 좀 봐줬으면 좋겠고 딸도 사람은 착해 애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 확 뭔가 오면 그분이 오시는 거면 이게 똘빵기가 조금 있어 성질 나면 그거를 좀 죽이고 살라 그래 그러면 그러면 괜찮아. 근데 이제 사이가 워낙에 세니까 워낙에 세니까는 근데 그런 남자 만나서 얘가 죽었지. 그렇지 않으면 못 죽어. 엄마 닮아서 못 죽는다니까. 그런데 그나마 사위를 잘 만나서 얘가 그 성품을 똘빵 기질을 조금 죽이고는 사는데 더 죽여야 돼.
근데 사위가 보통이 넘어. 네. 머리가 비상해. 그리고 뭘 연구도 많이 하고 뭘 생각도 많이 하고. 사위는 잘하던 것 같아. 그리고 일단 당신 딸은 그런 사위 리더십 누를 수 있는 사위래야지 그냥 딸한테 끌려가는 사위는 가정을 못 지켜. 근데 딸이 그나마 자기보다 더 센 사람을 엄마 말만 따라 만났기 때문에 누르고 사는 거지 천말 말씀만 하는 콩떡이야 딸은. 그런 것 같아. 그런데도 또 받아줄 땐 다 받아주더라고. 그럼. 그러니까는 아주.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 사위는 잘하던 것 같아. 그리고 괜찮아. 무지하게 반대했었는데. 무지하게 반대 많이 했지. 근데 아이가 열심히 살잖아. 예, 그래서 보기 좋더라고. 일단은 뭔가를 하려고 많이 애쓰고 몸 안에 끼고 와. 그냥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그냥 뛰어다니고 지 몸 부서지는 것도 모르고 움직여.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을 가지면 안 돼. 왜냐면 이런 사람은 사업수가 있고 오너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은 힘들어도 냉중에는 크게 길을 열어. 그리고 문서로 확장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는 사회는 괜찮은데 딸내미가 조금 더 지금 많이 죽었어도 더 죽여라. 그리고 이제 딸이 도와줄 게 많아. 그렇죠. 그 사위가 워낙에 없어서 반대를 내가 많이 했는데 여기서 이제 보조를 많이 해주지. 딸이 많이 움직여줘야 돼. 밀어주고. 그러니까 내조를 잘하고 많이 밀어주다 보면 길 열려. 근데 그 남자가 그 사위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가 안 죽었어요, 여태까지. 지가 사는 세월 동안에 부모한테 덕을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자수성가하는 사주팔자야. 부모가 있으다 고아니 고아로 살라 그랬어, 사위가. 그런데 그렇게 산 사람들을 보면 웬만하면 많이 기가 죽어 있거든. 그리고 눈치를 많이 보는 격인데 얘는 그게 없어. 도전정신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 아이야. 그래서 선택은 잘한 것 같아. 괜찮아, 딸, 사위. 그래서 그게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갈 길이 멀어서. 아직 멀었지, 이제 시작인데. 근데 또 둘이 가진 게 없으니까 고생을 많이 하는 편이라 지금. 걱정하지 마. 딸만 자손, 그러니까 자기 남편한테, 사위한테 협조만 잘하면 이 사람들은 노력이 대가롭고 이 사람은 지금은 작지만 커요. 큰 그릇을 가진 이 사람이라 확장수가 있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엄마가 옆에서 많이 힘이 돼주고 위로해주고 많이 밀어주면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작은 딸은 지금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은데 오래 못 가요. 아, 그럼 다행이고. 그냥 놔둬. 오래 못 가. 그리고 그 지금 현재 남자친구는 믿지를 말라 그랬어. 별 볼일 없고 끼도 많고 이거 좋고 아주 내가 볼 때는 아니야. 나도 이게 보니까 지금 작은 딸도 그 나이가 있으면 결혼 상대자를 좀 생각하고 만나야 되는데 저는 아직 지가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하고 요즘 결혼 시즌이 좀 늦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지금 만나는 사람은 결혼을 보고 결혼 보고 만날 사람 아니야. 근데 절대로. 그래서 아니라서 내가 그냥 만나보고 얘도 고집시고 아집시잖아. 지가 아니면 아닌 거지. 그거 뭐 지가 좋은데 옆에서 그러면 더 이상해져. 그러니까 지 스스로 뭔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뭔가를 느껴야 돼. 그래야 지가 간들고 간두지 옆에서 아무리 뭐라 해도 말 안 들으니까 내가 끌려놔도 스트레스 받지 마. 그런 상태 때문에. 그리고 결혼 상대는 절대로 보지 말라고 그냥 한마디씩 해줘. 그냥 결혼 상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왜냐면 가끔 그런 얘기는 하거든요. 내가. 그 사람은 이 줬던 것도 이렇게 놓고 후트러 먹는 수준이야. 그리고 그 사람의 평생에 관제가 두 번 껴. 간청바람이. 관제수가 있는 사람이라 결혼 상대절은 안 돼. 그거 믿지 마라 할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알겠지만 실에서 믿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만 조금 해주고 지가 좀 잘 가려나가가지. 그렇지도 이렇게 왕래하고 사귀다가 아니다 싶으면 끝내. 그럼 다행이다. 너무 미쳐서 환장해서 지랄 안 해.
그러니까 그 대신에 옆에서 뭐라 하거나 지가 좋은데 뭐라 하면 더 오기로 나가. 그러니까 내가 깔려 놔둬요. 그냥. 그리고 엄마는 잇몸이 무너져 내려오는 게 보여. 치과 검사 좀 많이 자주 하셔. 그리고 여기 이쪽 그 아까 그 일본 엄마처럼 갑상선도 좋지 않은 격이고 치과 검사 그리고 자궁 검사 좀 해야 될 것 같아. 뭐가 조금 유명한 게 좀 보여. 아 혹은 있어요. 있죠. 혹은 있어서 정기 검사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혹만 있지 특별하게. 그런데 물혹이든 무슨 혹이든 그거를 무시하지 말고 긁어낼 건 빨리빨리 긁을 거는 깨끗하게 만들어 버려. 이제 폐경이 오면 이게 혹이 이렇게 적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르다가 이렇게 없어지는 경향도 있고. 마르다 없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당신은 지금 점사가 사주에 자궁으로 치는 게 보이니까 좋지 않은 게 있을 때는 빨리 걷어낼 건 빨리 걷어내야지 뭐 여행을 바라지 마라 했으니까 나중에 자주 가는 편이에요. 나중에 뭐 뭔 일이 있어갖고 아예 드러내거나 크게 뭐 잘못되게 뭔 난소까지 잘못되게 하지 말고 작게 뭐가 있을 때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 자궁하고 갑상이하고 아까 잇몸 있지 치아 이거 좀 중점적으로 이것도 자주 가는 돼. 편이고 내가 병 몸이 좀 골고루 안 좋아가지고 내가 자주 가는 편이에요. 자주 가서 그 대신에 내 몸으로 쳐서 이름 있는 병을 얻는 사람의 사주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병원을 자주 다니는 단골레만 다니지 말고 병원을 바꿔가면서 건강검진을 하세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진을 주거나 기계가 오작동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바꿔서 다녀야 돼. 그래야 그 수를 막을 수 있고 병원 자주 다니셔야지 이건 신병이 아니라 구태수 고칠 병이 아니에요. 인간이 고쳐야지 당신이 고쳐야지 누가 고쳐 의사가 고치고 그치? 근데 그리고 또요 제가 지금은 안 그러는데 한 몇 년 전 한 2, 3년 전에 식구들이 내가 죽는 꿈을 그렇게 꾼대. 내가 죽는 꿈을. 근데 우리 친구도 꾸고 동네에 뭐 선후배여 저기도 꾸고 그러니까 내 몸에 병을 얻는 수에 껴있어. 그러니까 요매는 것도 우습게 보지 말고 빨리빨리 고치라고. 그 꿈도 선망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다고 꼭 죽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주변에서 대신 꾸주는 꿈이니 만큼 내 그 질병수에도 위험수가 있고 생명수에도 위험수가 있다고는 참고를 해야지. 아 그리고요 그 동네에 건물이 지금 그 집 근처에 건물에 새 건물이 하나 들어서는데 그 1층에 그 상가를 좀 분양을 하나 받으려고 그러는데 좀 망설이고 있거든요. 아까 문서한 문서를 받을 일이 있다 그랬죠. 오늘 문서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근데 엄마네 집에서 거기가 어느 쪽이야? 우리 집에서? 서쪽에 있는 문서만 하자면 돼. 문서원이 있어서. 동쪽인가? 동쪽 괜찮지. 근데 상가 분양 받아서 세를 주려고 그래 보라고. 예. 괜찮아요. 세를 주든지 아니면 딸이 큰 딸이 미용을 하니까 미용실을. 안 돼. 미용실은 거기는 내가 볼 때는 그 건물 들어서서 그 상가 1층에 미용실이 들어서서 길을 열 그 터는 아니야. 위치상이나 모든 게 그냥 상가를 사고 싶으면 사갖고 세를 주세요. 그게 알져요. 나중에 풍파하고 문서 잡을 운에 껴서 괜찮아 올해는. 근데 몸 조심을 잘 해야지. 사회도 잘 얻었고. 감사합니다. 됐어요? 네. 가보겠습니다. 끝났어요. 네.